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교구 복음화국장 이용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서로 돕고 희생하며 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성경 잔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교구장 주교님과 모든 주교님들 그리고 신부님들의 격려와 성경사목 담당 국장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또한 봉사자들의 노고로 오늘부터 25번째 교구 성경 잔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입니다. 성경 잔치를 통해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알고 믿고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평화, 행복을 체험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25차 성경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1대리고 복음화 성경사목에서 일하는 윤유타 수녀입니다. 2019년부터 제25차 성경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리셨던 분들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주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잔치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사진을 보면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이제 어렵겠지요. 그래서 올해 행사는 되도록 비대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경시대회 특별 전형과 암송대회 본선만 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을 지키며 실시됩니다. 이번 성경잔치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며 중심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요한묵시록까지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제25차 교구 성경잔치를 통해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성경잔치에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성경 경시대회, 성경 암송대회, 말씀 체험수기 공모, 성경 작품 전시, 본당 대항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인데요. 그럼 한 가지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경시대회는 본당 관계자께서 홈페이지 행사 모집을 통해 9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하며 10월 3일 오후 2시에 온라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최소한의 특별 전형이 개최됩니다. 온라인은 컴퓨터의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루 전날 같은 시간에 사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미리 접속하셔서 로그인도 해보시고 15분간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긴장도 푸시기 바랍니다. 참석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미리 본당을 통해 공문으로 안내해 드렸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시험은 가족이 함께 하시거나 모여서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성경 암송대회인데요. 팀 알리기와 자유 암송을 5분 이내로 촬영하여 교구 홈페이지 행사 모집란을 통해 접수합니다. 예선을 통과한 9팀의 본선 진출팀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전 팀별로 정해진 시간에 사전 녹화하고 대회 영상은 10월 10일 오후 1시 폐막미사 전에 송출됩니다. 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었었는데요.
이번엔 4명에서 5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예선을 통과한 9팀의 본선은 이렇게 팀 알리기, 개인 암송, 암송 릴레이, 자유 암송의 4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말씀 체험 수기 공모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 묵상하고 체험했던 것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출하실 때는 본당과 성함, 제목 등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처음 시도해보는 온라인 성경 작품 전시입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전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각 대리구청 1층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방문하여 봉사자를 통해 작품을 접수해 주시고 제출하실 때는 작품의 제목과 설명이 기입된 양식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작품을 모두 전시할 수는 없어 본선 작품 80여 점 정도를 온라인상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시회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 전시관에 들어오시면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작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멋진 전시관으로 들어가시면 전시관 안에서 작품들을 선택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하나를 선택해 관람해 보겠습니다. 작품 소개, 작가 소개, 그리고 방명록이 나오죠. 이렇게 방명록은 이름, 메시지, 비번을 남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24일에서 10월 2일까지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본선 작품 평가에 참조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잘 보셨죠? 이번에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올해 처음 시도해보는 본당 대항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본당은 9월 24일에서 10월 2일까지 부여해드린 본당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버 성경학교에 접속하여 성경을 필사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쓰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다음 카페 말씀단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카페에서 활동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상이 결정됩니다. 한 팀의 인원은 10명에서 25명이며 팀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관계자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5차 교구 성경잔치의 대면 행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암송대회 본선은 10월 3일에 팀별로 시간을 달리하여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회 영상은 10월 10일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3일 암송대회 본선은 각 팀의 줌 응원단을 모집해 신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 폐막 미사는 암송대 본선 방송에 이어 오후 3시에 거행되며 교구장 대리 문희종 주교님께서 집전해 주실 것입니다. 수상자 참석 여부는 10월 5일 홈페이지 행사 모집을 통해 게재되는 수상자 명단을 통해 알려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상자의 참석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잔치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5차 교구 성경잔치를 통해 교우분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면서 길고 긴 코로나로 인해 지쳤던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대회 접수이니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본당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제25차 교구 성경잔치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